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즐거운 하루입니다. 그저께 우리 딸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. 추석에 같이 보냈으니까. 그런데 집사람이 슬슬 목이 아프고 열이 난다고 그래서 보건소 가서 또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. 그런데 코로나가 안 걸렸답니다. 감기가 지독하게 걸렸답니다. 어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주 목이 콱 쉬어가지고 산에를 가자입니다. 그래서 제가 산에 왔다 가는 큰일 날것 같아서 악몽을 꿨다고 했습니다. 그래야 산에 안올것 같아서. 근데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더니 목이 더 잠겼는데도 산에 가자고 해서 지금 왔습니다. 조금 큰 거야? 작은 거? 보인다. 쓸만하네. 송이 땄어? 진짜로? 그러네. 야, 진짜 완전 A급이네. 야, 대박이다. 오늘 제 짝꿍이 한 송이를 땄습니다. 작년에는 송이를 활짝 핀걸새 송이를 땄는데 올해는 이제 막 시작이네요. 피지 않고 아주 멋지게 생긴 한 송이를 땄습니다. 여기도 그 냉어놓고 간거다 있었네. 더 놔둬? 정상으로 올라와야 돼, 그날은. 응. 송이가 어떻게 생긴지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작년에도 따고 올해도 따고 뭔 일이니 이게? 자기는 진짜 눈이 안 좋으면서도 버섯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봐. 냄새로. 냄새로? 난 아무리 옆에 있어도 냄새 안 나더라, 씨. 오늘 산에 돌아다녀 보니까, 능이는 이제 끝물인 것 같습니다. 능이는 이제 이삭죽기 정도가 가능하고, 이제 송이가 살살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